수치는 얘기해준다 이거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네시스에 손을 들어줬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자동차들에 대한 이야기, 카피셜 시유카 TV의 정진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처럼 네가티브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는 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네시스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차량들과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해외의 유수의 프리미엄 브랜드들, 벤츠나 BMW나 더 나아가서는 뭐 유명한 스포츠카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싸구려차라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한 글로벌 전략이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제네시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현대 기아차가 의도한 대로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그리고 실제로 벤츠나 BMW와 비교를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 아니면 뭐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차량을 비교하면서 당연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말이죠. 제네시스, 그 중에서도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와 서로 비견을 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제네시스에서 공략하기 위해서 내놨던 G80의 판매 데이터를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에 모델이 체인지 되기 전에 매출 데이터와 2020년도 모델 체인지가 되고 난 이후에 매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죠. 전체 순위 27위, 판매 대수 22,284대의 점유율은 1.3%. 그런데 전체 순위 8위, 그리고 56,150대의 점유율은 2.8%. 거의 1.5배 이상 올랐고, 차량 대수로는 뭐한 3만 3천 대 정도가 더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그리고 1년 동안 전체 295개의 차량 중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차량 중에서, 탑10 중에 8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7천만 원 하는 차량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벤츠 E클래스, 2019년도에는 39,783대, 점유율 2.2%. 그런데 2020년도에 오히려 한 16,000대 정도가 덜 팔렸네요. 23,000대. 거기에 점유율 1.2. BMW는 5시리즈는 좀 낮습니다. 15,000대. 점유율 1.1%에서 0.8%. 점유율 1%도 되지 않네요. 실제 전체 판매, 수입대론차, 국산차, 담차 합쳐서 한 38위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제네시스 G80을 판매 데이터만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모델이 변경되고 체인지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놓고 본다면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뭐 어떤 수입차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이 있는 분들, 뭐 유튜버들이겠죠? 아니면 뭐 동호회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 말대로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고 이클이나 BMW 5시리즈가 서로 경쟁 관계라고 놓고 본다면 제네시스는 신형 모델을 출고를 했고 그리고 벤츠 E클래스는 세계적으로 2020년 3월 달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독일이나 현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오더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인도를 받는 시점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판매 부진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자, 경쟁 관계 작년에 봤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던 볼보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팔렸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테슬라가 전기차로 해가지고 만대 이상 차지를 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 우리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외국 차 중에서도 좀더 가격이 괜찮은 차를 더 찾는, 완전 최고급 차를 찾는 사람들이 E클래스나 BMW 5시리즈에서 포르쉐 정도로 좀 옮겨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는 생산을 했고 그리고 수입차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런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 실제로 인도도 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제가 역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 납기를 맞추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를 했다면
같은 수입차끼리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가격대가 비슷한 국산차도 역시 경쟁 관계는 아니었느냐.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판매를 한 제네시스가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엄청 높여간 것. 19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3. 몇 프로로 가장 하위였어요. 국내에 있는 차량 중에 제네시스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2020년도에는 두 배 성장을 했습니다. 7.7%로. 그리고 브랜드로 봤었을 때는 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벤츠의 동급 E클래스나 벤츠 5시리즈보다 1,000만 원 정도가 더 가격이 낮은 거여서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다? 차를 보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이쪽 차종이 훨씬 더 좋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차량이 제네시스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수치는 얘기해준다 이거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네시스에 손을 들어줬다. 제 분석이 좀 오바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해외의 시선으로 좀 보자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고 이게 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동안 해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차에 대해서 오랜 동안 평가를 해온 평가기관이나 매체들 그리고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모터트렌드에서 2019년도에 G70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하면서 제네시스가 놀랄만한 사실은 그동안 토요타나 닛산, 혼다와 GM같이 이러한 차들이 모두가 BMW의 3시리즈를 적당한 경쟁자로서 삼고 성장을 시키는데 실패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제네시스가 해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네시스가 BMW 3시리즈와 다르지 않다. 비교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잡지도 판매하고 뉴스도 얘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소위 말해서 유튜브도 하고 카와우 코리아라고 한국에 한국 버전으로 내기도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관련한 공안매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유럽 정도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업체인데 제네시스 G80이 한국에서 온 벤츠 E클래스 럭셔리 카, 벤츠 E클래스와 같은 럭셔리 카로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 엄청난 댓글이 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게 말이 돼? 프리미엄 브랜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반응과는 다르게 해외에 있는 유수 매체들은 전문 채널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봤던 걸까요? 매체나 주식이나 그리고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앞서 나가느냐? 이 차량이 앞으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앞으로 어떠한 트렌드를 담을 것인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고 앞으로 갈 로드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발전 가능성이란 결국은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라인업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체성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로드맵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 새롭게 GV80과 G80이 런칭이 됐습니다. 2021년에 GV70과 G70이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3시리즈나 아니면 X3 아니면 GLC 이런 모델들을 타겟으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가격대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안착을 잘 했고 여전히 똑같이 대기 수요가 밀려서 아직까지 인도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작년 2020년도 수입차에서 눈여겨볼 만한 차량이 어떤 차라고 했는지 혹시 저희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눈여겨보실 만한 차 해서 세 개를 제가 꼽았었습니다. E클래스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둘째 볼보 왜? 회사의 브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잘 안착시킨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산다는 의미에서 볼보를 제가 들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걸 했냐 트렌드를 반영한 차 네, 테슬라의 모델3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3가
탑5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입차. 작년에 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역시 모델3는 만 대 이상 팔릴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 더 있죠. 새롭게 런칭하는 테슬라 신모델 역시 그 이상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벤츠 BMW는 내연기관에서 강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뀐 패러다임은 전기차, 앞으로 친환경차, 수소차 기반으로 결국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반영하듯 제네시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진 EG80을 라인업에 추가를 했고 올해 출시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 도로에서 EG80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내연기관 하에서 분명히 G80이나 GV80, G70, GV70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짧으니까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EG80 전기차가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G65, G75, G85, G95 등의 명칭이 상표 등록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GT라는 이름도, 제네시스 GT라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실제로 출고되었을 때 이제 네 모델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모델밖에 제네시스는. 그런데 벤츠나 BMW는 어떻습니까? 라인업만 보더라도 20개, 30개입니다. 4개밖에 안 되는 제네시스와 비교했을 때에도 소위 말해서 앞으로 괜찮은 브랜드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풀 라인업이 되었을 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지금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사람이 운전하는 기반이 아니라 AI가 운전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었을 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외에 있는 매체들이 예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내연기관에서 이 차를 탔었을 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여러분과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AI가 운전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되느냐, 어떤 브랜드가 승자를 되느냐,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느냐, 운전을 잘 시키는 더 빠르게 가는 그리고 퍼포먼스가 더 높은 차량보다는 연료를 아낄 수 있고 내부에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사이에 훨씬 더 안락하고 더 많은 학습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한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가 훨씬 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 이야기는 제네시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냐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패러다임 이전의 문제다. 내연기관에 있을 때의 문제다. 그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하다. 하지만 미래에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언제부터? EG80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시점부터로 유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벤츠 BMW도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때 누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것인지는 많이 선택되는 차가 결국은 이익을 남길 것이고 그러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고객들에게 회자가 될 것이고 그런 차가 결국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카피셜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차 이야기 카피셜,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